네, 그 많은 테마와 종목 중 어떤 기업이 올라올까요? 시초가 공략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치킨 쿠폰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샵 #2034 문자로 두 가지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실시간 캡처분과 함께 따뜻한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 당첨 통해서 금요일마다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이 나올까요? 첫 번째로 백인엽 매니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인엽입니다. 네, 자, 매니저님 오늘은 또 어떤 공략주로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역시 2차 전지 가지고 왔고요. 오. 네, 오늘 공략할 종목은 제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도전제용 CNT 파우더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대추전자 재료가 기아 EV3에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전반적인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그런 과정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하게 되면 기존의 카본 블랙 도전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CNT 도전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CNT 도전제를 만들 때 들어가는 CNT 파우더를 국내에서 제이오랑 LG 화학이 만들고 있고요.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특화된 점이, SWCNT라고 소수벽 CNT를 글로벌 시장에서, 아, TWCNT라고 글로벌 시장에서 TWCNT를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기존에 러시아 옥시아리 독점하고 있던 SWCNT도 개발을 완료해서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옥시아리 독점하고 있던 SWCNT 시장도 제이오가 선점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레벨업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의 고객사는 SK온 향으로 매출 비중이 85%였고, CATL 향으로 매출 비중이 한14% 정도 됐는데, 최근 2024년 말 그리고 2025년 중순부터 일본이랑 국내 신규 고객사가 들어올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 말부터 신규 고객사향 매출이 발생한다라면 지금보다 한 단계 레벨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관점에서 제이오를 실리콘 음극재의 가장 탑픽 종목으로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엽 매니저는 다시 2차 전지로 도전합니다. 또 최근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 뉴스들 전해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탄소 나노튜브 키워드도 관심 받고 있기 때문에 제이오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은 최현덕 매니저도 바로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업으로 향하십니까? 네,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지금 또 가장 큰 관심인 이 동해 가스전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실제로 이제 가스전이 나오게 되면은, 이걸 해서, 팔수 있는 기업이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공사기 때문에, 이익 구간이 크지 않을 텐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 구간이 훨씬 클 거로 보여지고, 아직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 있죠. 특히나 지금 미얀마 가스성 운영으로 뭐 가장 큰 레퍼런스 보유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동해 가스전이 발견되고, 시추된다면은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라는 거고, 산업부 장관이 이제 이번 주말에 지금 대통령 순방과 함께 주말에 돌아와서 다음 주에는 이 동해 가스전 구체화 전략이 나올 거고요. 늦어도 그때는 올라갈 거로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추 성공 가능성은 지금 뭐 20%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추할 가능성은 100%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해가스 모멘텀 외에도 해외 시장 진출 가속화 움직임에 기관이 벌써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강현균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영진 매니저입니다. 네, 뜨거운 기업 리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주목도가 커지는 만큼 궁금한 질문들도 많아졌습니다. 일단 편입 이후에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11일에 리뷰를 할 때요. 목표가를 43,7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미 그 목표가를 넘었기 때문에 전략 수정 사항 궁금하고요. 체크할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이 한국가스공사 임원들 주식 처분 소식이 있었는데 현구간 어떻게 판단하고 가져가는 게 좋을지까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임원들의 주식 처분 우려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0주 정도 시기에 소량의 물량을 처분했을 뿐입니다. 2,000주 하면 뭐 4만 원 하면은 한
1억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물론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크게 대세에 거스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빠르게 상승한 만큼 쉬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그 한국가스공사 오늘 시장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그 주식 선물이 있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상하 변동성이 큰 하루가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경북도지사의 미래 청사진 발언도 있고 포항 석유 가스전 전략 회의가 다음 주로 일정이 픽스된 듯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모멘텀도 부각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일은 좀 조정이 있겠지만 목표가를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5만 3천 원까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금일은 변동성에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들 주식 처분 크게 우려할 것이 없고 5만 3천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오늘 그 변동성을 감안해서 오늘은 주의하자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태성에 대한 전략도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정말 무섭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확인되면서 벌써 5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금화를 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할지 아니면 더 가져가도 될지 궁금하고요. 이틀 전에 매니저님 리뷰했을 때 고점 부담에 일단 신규 접근은 보수적이다. 만 원 이하에서 접근해보자라고 전략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수정사항 있는지도 점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태성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접근은 조금 불가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젠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서 5일선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해서 가져가시길 권해드리겠고요. 혹여 만약에 투매가 나와서 좀 이제 지금 경고 종목 지정됐고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혹여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 만 원 정도 이하에서 한 9천 원 사이? 그 정도 사이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 동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대응에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분이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점이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 11,000원 안전벨트 꽉 메고 이렇게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일까요? 예, 금일 제가 시적가로 픽한 기업은 일정도 잡혀 있고 최근에 기술적으로 잘 눌림이 있는 네? 전일 종가 39,550원인 우진엔텍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계측 제어 설비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카자흐스탄에 대한 원전 도입 여부를 두고 국민 투표가 카자흐스탄에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카자흐스탄의 원전이 도입 확정된다면 한국 원전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 창출이 될 것이다라고 조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뭐 친환경 에너지 뭐 이렇게 되고 뭐 하더라도 이래나 저래나 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성을 상향으로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일정은 7월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장기적으로나 글로벌 전력 에너지 수요 확대, AI 데이터 센터 등에 대한 메가 트렌드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원전 관련 수혜주가 추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시초가 공략주 우진엔텍이었습니다. 네, 원전에 대한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진 만큼 우진엔텍 흐름 기대해볼게요.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응태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비골드 김태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의 매니저님 공략주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화신 종목을 픽했습니다. 동사는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업체이기도 하고요. 자회사 화신 조지아가 미 전기차 부품에서 공급망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와 미국에다가 신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생산량을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북미 지역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인도 매출 또한 국내 시장 점유율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바닥에서 터널한다 시작하는 이런 화신 오늘장에서 한번 주목의 필요성이 있어 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화신이었습니다. 네, 리뷰 시간입니다. 저희 시초가 공략주 치킨 쿠폰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법도 너무 간단한데요. 샵 2034 문자로 실시간 캡처 화면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캡처 화면은 TV 화면 속에 접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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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화면 캡처해 주시면요. 당첨 확률 높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네 분 중 어떤 분이 우승을 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네.
김흥태 매니저입니다. 화신, 오늘 부품주의 흐름이 좋은데요. 최고 수익률 4.16%를 기록했습니다.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L골드 김흥태 매니저입니다. 네, 우승 축하드립니다. 일단 미국 법인 화신이 276억 원 출자하면서 전기차 부품 공급망 강화에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데이터가 좀 잘 찍혔잖아요. 그 기세를 몰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연속해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고점 돌파까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전고점까지는 돌파하는 거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1달러는 장기 이평선 240일선 부근이 13,000원부터 돌파를 해야지만이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1차 목표가는 13,000원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요, 아직까지는 갭을 조금 띄워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12,000원 밑에서 신규 접근 가능하니까요. 그 점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13,000원 제시했고요. 신규 접근 시 12,000원 이하에서 노려보자라고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전략주였던 아주 IB 투자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야놀자 상장 기대감에 벌써 5거래 연속 상승 보이더니 오늘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어떻게 상방 어디까지 열어두어도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벤처 투자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 중에 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야놀자에 대한 기대감 소식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는 아주 IB 투자입니다. 마찬가지로 7월 달에 이슈가 있는 것만큼 일정 부분을 소화한다라고 하면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 같아 보이니까요. 기준 목표가 4,000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모멘텀 남아있는 만큼 3,000원까지 홀딩 전략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당첨자는 누구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캡처와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오늘의 당첨자 4074님이고요. 50대 아줌마입니다. 남편 출근시키고 고등학생 등교까지 시키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경제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에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느끼면서 네, 공부한다고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지와 캡처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 높일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초가 공략주 리뷰 시간이었습니다.